유리막 코팅지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자동차 도장면에 유리가 코팅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시거나 또는 유리에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리막 코팅제는 유리 성분에 SiO2 성분이 코팅제에 첨가되어 마케팅 측면으로 네이밍이 유리막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유리막 코팅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동된 산 제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세 제품은 업체에서부터 이벤트로 제공을 받아서 어떠한 조건 없이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해보고 성능이랑 결과물을 봐온 점이니 영상을 보시면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우선 유리막 코팅제를 올리면 세차가 편해진다, 그리고 세차를 안 해도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도장면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유리막 코팅지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지켜봤었는데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성, 오염물에도 도장면을 보호하는 방호성, 물방울이 맺히는 발수성, 운행을 했을 때 셀프 클린이 되는 슈팅 스크래치의 강한 슬립감,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픽시 무선 미니 폴리셔로 도장면 정리를 할 건데요. 폴리싱은 하지 않고 일반 워터스팟과 일반적인 수월을 얼마나 감춰줄 수 있는지 테스트 하기 위해 페인트 클렌저만 사용을 했습니다. 싱글 모드로 좀 강력하게 사용을 하고 풀앱으로 페인트 클렌저의 유분기를 제거했습니다. 네 군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비교할 예정입니다. 유리막 코팅제의 소개와 그리고 시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알람에서 출시한 카티바 세라믹 코팅제인데요. 50mm에 69,000원,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110도 비린각과 1년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 분들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도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약간 물방울이 맺혀서 버핑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 버핑을 했습니다. 1차 버핑 때부터도 살짝 깔끔하게 없애지는 느낌의 작업성이라 작업성은 쉬운 편이었고요. 슬립감은 크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없다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스 그래핀 세라믹 코팅제고요. 60mm에 약 우리나라 돈은 12만원, 그리고 7년 이상, 그리고 10H 경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던 코팅제인데 한 1년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입구 주변이 굳어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세라믹 코팅제에 흑연가루 같은 그래핀 성분을 포함해서 실제로도 눈에서 보이는 그런 가루들이 보입니다. 어플리케이터에 도포를 하고 시공을 해도 어플리케이터 까맣게 묻어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지갯빛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았고요. 작업이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UV 랜턴으로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너용 코팅제이다 보니까 대부분 작업성은 어렵지 않고 쉽게 1차와 2차 버핑만으로도 충분히 버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아이코닉의 에스프레소 세라믹 코팅 59,000원, 그리고 18기압 지속 5.5H 경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가장 향이 진했고 독했던 것 같습니다. 메디큐어 냄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향 때문에 성능이 좀 강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트 도포를 하고 전체적으로 펴 바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약간의 발라진 느낌 그대로 묻혀 있는데 좀 일정 시간 지나고 다시 1차 버핑과 2차 버핑을 했는데요. 1차 버핑 때 조명 주변으로 약간 뿌옇게 보이는 잔사가 보였습니다. 2차 버핑 할 때는 또 깔끔하게 없어져서 작업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루미너스 LM 세라믹 코팅제인데요. 50mm에 15,000원의 가격이고요. 상세 페이지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가격만큼이나 아주 간소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이라 그런지 뚜껑 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LM 세라믹 그래핀이 그냥 알코올 향처럼 나는 향이라서 네 제품 중에서 가장 향이 덜 독했던 것 같습니다.
도포화 모양이 살짝 모양이 약간 움츠러들면 이렇게 뭐 1차 버핑과 2차 버핑을 했는데 1차 버핑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버핑이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내고 테이프를 걷어냈는데요. 그 테이프 아래쪽에 코팅제가 좀 스며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버핑을 해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테이핑하고 버핑하신다면 꼭 단단하게 부착하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2일째 되는 날 야외에서 코팅제를 올린 뒤 색감을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건 나노 아이코닉의 에스프레소 제품이 가볍게만 보아도 진해진 어두운색 느낌이 더 들어서 이번 다른 제품보다는 좀 더 색감 면에서는 진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핑 아래쪽에 스며들어갔던 코팅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먼지만 쌓였는데요. 손가락만 그어봐도 깨끗한 도장면이 좀 바로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막 코팅 위에 오염물을 부합수로만 제거를 하고 비딩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팅, 비딩 모두 역시 유리막 코팅제이다 보니 시팅과 비딩이 골고루 다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도장면을 닦아보니 오염물이 크게 나오지 않고 가벼운 먼지들은 고압수만 해도 유리막 코팅 위에는 깔끔하게 도장면 세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시팅, 비딩 크기라든지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세정을 하고 봐야 정확하게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빗에 물을 담아 뿌려봤는데 네 가지 다 발수성 특징의 유리막 코팅제라 시팅도 물을 모두 다 흘러내리고 끌어내리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3PH 세차를 진행을 해도 혹시나 비딩 모양이라든지 시팅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알칼리, 산성, 중성 미트질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리막 성능 비교를 할 땐 미트질을 했을 때 링크 현상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넓고 여러 군데로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나노 아이코닉과 비슷하게 카티바 제품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LM 세라믹도 약간 어느 정도의 링크 현상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산 아담스 제품이 거의 링크 현상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없어서 많이 실망했던 유리막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타월로 드라잉을 했고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노 LSP로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63일째 비오는 날 비딩을 확인해보니 무슨 코팅제인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한 발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막 위에 한 번 더 코팅을 더 입히는 2차 레이어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차하러 왔을 때 73일째 된 날 오염물을 보니 테이핑했던 자국에는 그대로
비물 자국이 남아있고 테이핑 자국이 그대로 확인하게 보이는 오염물이 보이네요. 자, 레이어링 시공할 땐 페인트 클렌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유분기를 없애는 탈취제만 사용을 한 뒤에 그대로 1차 시공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테이핑 작업 중에 거슬리고 맨 도장면이 좀 더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테이핑 작업 진행하지 않고 강으로 네 군데를 나누어서 2차 레이어링을 시공을 했습니다. 유독 이번 2차 레이어링 때 아담스 제품의 어플리케이터에 까만색 잔여물이 많이 남았던 게 보이네요. 병을 흔들어 보면 까만색 흑연가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흑연가루가 과연 코팅에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타월에도 까맣게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세 번째로 나노 아이코닉 에스프레소 제품도 도포를 했고요. 얇게 하지 않고 듬뿍 도포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링 할 때는 약간 쌀쌀한 야외에서 진행을 해서 약간의 습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M 세라믹 코팅제를 올렸고요. 역시나 작업성이 가장 쉬웠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작업이 어려웠던 무락스를 사용하는 느낌이었고요. 세 번째로 작업했던 나노 에스프레소 2차 레이어링에서 조명 주변으로 뿌옇게 보이는 잔사가 보여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터에 도포를 해서 도포한 뒤 다시 버핑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 탈취제로 다시 걷어낸 뒤에 다시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잔사가 남아있어서 잘못됐나 확인을 해봤더니 수분에 유리막을 보호하기 위한 수분보호 유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업을 하고 야외 주차 시에 비를 맞아도 어느 정도 유리막 코팅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분보호 유막이라고 하니 자연스레 없어지거나 다음 세차 때 깔끔하게 없어진다고 하니 걱정을 안 했어도 될 문제였는데 제 거불목 잔사가 남을까봐 여러 번 작업해서 얼룩이 많이 남은 참사를 받게 됩니다. 색감이 가장 좀 진하다 보니 조금 욕심을 냈던 작업이 좀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차 레이어링을 해도 1차 때 남은 얼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색감은 첫 번째로는 나노 에스프레소, 두 번째 카티바,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담스가 조금 색감이 좀 진해진 것 같고요. LM 세라믹이 색감 보정 능력은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비교해보면 제일 돋보이는 게 나노 에스프레소 제품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막 코팅제를 올리고 평소에는 어떤 무락스를 바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건 같은 제조사의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도포하라고 명시가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유리막 관리제를 도포해서 대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카티바 제품은 링크 현상이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나노 아이코닉도 링크 현상이 좀 뛰어났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드라잉을 깔끔하게 마친 뒤 각 부분별로 유리막 관리제를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루미너스에서 나온 LM 부스터 제품을 가격대가 좀 높아서 좀 놀랐었고요. 150ml에 27,900원인데 10ml당 환산하면 1,860원에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유리막 15,000원인데 LM 부스터가 27,900원이면 거의 2배 가격의 관리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작업성은 뿌렸던 털면을 다시 보팽해도 잔사 같은 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노 아이코닉의 아메리카노 관리제를 도포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가격대가 높았던 제품인데요. 20ml에 5,500원입니다. 10ml당 2,750원이고요. 제조사의 말에 의하면 아주 소량만으로도 도포가 가능해서 소량으로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장 적합한 용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왁스들이 이렇게 좀 작게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노 아이코닉은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릴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능은 향에 비례하는 것 같아서 향이 되게 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담스 그래핀 디테일 스프레이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관리제 성격인 만큼 간편하게 도포를 하고 버핑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아담스 제품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담스 그래핀 관리제는 500ml당 14.99달러 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9,700원 정도 하게 되고요. 10ml당 390원으로 관리제로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슬립감은 보통이었고요. 그냥 무난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카티바 유리막 코팅 관리제는 500ml에 27,900원이고요. 10ml당 560원의 가격입니다. 나노 제품, 루미너스 제품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타월이 손에서 빠질 정도로 약간 뻑뻑한 느낌의 1차 버핑이었고요. 2차 버핑을 했을 땐 잔사가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작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07일째 되는 도장면에 오염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비딩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일그러진 모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LM 세라믹 비딩 모양이고요. 나노 에스프레소 비딩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담스 그래핀의 비딩 모양이고요. 마지막으로 카티바 유리막 코팅제의 비딩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0일 정도 노 LSP로 운행을 하고 밤에는 지하주차, 낮에는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티바의 비딩, 아담스의 비딩, 에스프레소의 비딩과 시팅, LM 세라믹의 비딩 모습을 보입니다. 세 통이 묻었을 때는 이렇게 고압수로만 세정이 되는지 세정을 해봤는데 100% 지워지진 않고요. 약간의 세 통에 오염물 성분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건 니트 세차로만 지워질 수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시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오염물이 있을 때 비를 막고 오염물을 얼마나 끌고 잘 내려가느냐, 그에 따라서 워터스팟이 생기느냐 또는 오염물이 깨끗해져서 다음날 세차를 한 것처럼 깨끗해지냐를 많이 따지는데요. 비딩과 함께 시팅도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코팅제는 시팅이 가장 좀 좋았던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세차를 자주 하지 못하니까 비를 막고 나면 깨끗해지는 게 시팅이 좋은 제품일수록 깨끗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시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내구성 테스트 첫 번째로는 알칼리 매직폼 퍼스타드 1:10 비율로 희석해서 10회 가압 미트질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 번 미트질을 할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당연하지만 아쉬웠던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 퓨리피카를 1:10 비율로 희석해서 미트질에 20회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약간의 비딩 모양이라든지 시팅이 좀 변화가 있을 걸 기대했지만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제조사 권장대로 희석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역시 3PH 세차에는 유리막 코팅제는 아무런 영향이 주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 제거제를 원액 그대로 어플리케이트 도포를 하고 20회 정도 가압을 진행을 했는데 타르 제거제 역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혹시나 유리막 코팅제 위에 타르가 묻었거나 오염물이 있을 때 타르 제거를 사용해도 유리막 코팅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3PH 세차 그리고 타르 제거제 사용에는 유리막 코팅제 겁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슈팅 모습을 보면 파티바와 아담스 그래핀 제품이 조금 더 많이 밀어내면서 물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노 아이코닉의 에스프레소 제품은 물이 응집이 돼서 끌어당기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M 세라믹도 약간 밀어내는 느낌의 슈팅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아담스 제품이 이제 물꼬리를 제일 길게 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 뿌리는 각도와 물량에 비해서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으니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양이 많은 물을 슈팅력이 어쩔 수 없이 좋은 것 같아 좀 흐르는 물에 흘러내보니 각자의 특성대로지만 물 튕겨내고 흘러내려오는 발수와 슈팅 능력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딩과 슈팅은 참 비교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노 LSP로 마무리를 해서 회차를 끝을 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된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코팅제가 일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도장면 동일하게 다 비슷한 느낌을 보이고요. 이것 또한 유리막 코팅을 하고도 세차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장면이 망가진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항상 유리막 코팅제도 매번 세차를 하고 코팅을 해줘야 좀 더 오래 유지되고 성능을 지속시켜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69일째고요. 매번 세차를 하고 다양한 왁스를 올리는 저로서는 세차가 좀 재미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용을 할 내구성 테스트로는 좀 강력한 페인트 클렌저 종류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와 스팽글의 리턴 제품을 10회에 가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보합수를 도포해보니 띠가 생길 만큼 강력한 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과연 코팅제가 지워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수층이 지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미세하게 유리막 코팅제의 코팅 측면은 조금 남아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AD 왁스오프 제품을 원액으로 10회 가업을 해봤는데요. 습식 패클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제품에도 어느정도 띠가 생길 만큼 발수층이 날아간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서 비교해보자면 나노 아이코닉의 에스프레소 제품이 좀 더 강력했고요. 두번째로 카티바 제품, 세번째로는 LM 세라믹, 가장 왁스오프에 약했던 제품은 아담스 그래핀 제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제가 항상 사용하던 도도주스의 마이크로 프라임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발수층이 날아간 곳에는 물기 제거도 쉽게 되지 않고 물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플리케이터에다가 페인트 클렌저를 도포하고 10회 가압을 진행을 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 지나간 자리가 유분기가 남아있어서 프랩 제품으로 유분기를 제거하고 보합수를 도포해봤습니다. 똑같이 띠가 생기는 모습으로 발수층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네요. 이번에도 가장 약한 제품이 아담스 그래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클과 왁스오프를 사용하고 나니 유리막 코팅 발수층도 유리처럼 그렇게 강력한 코팅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의 탈지 효과가 얼마나 성능이 강력한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 줄에 띠가 나온 만큼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제 유리막 코팅제를 비교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고체 왁스를 도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발수층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왁스였으면 한 번에 다 제거를 됐을 텐데 유리막 코팅제다 보니까 가장자리라든지 모서리 부분, 불곡진 엣지 부분 주변으로 유리막 코팅제가 남아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씹 패클을 사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는 하나의 취향대로 고르는 기호 제품인 것 같아 추가하는 세차 스타일에 유리막 코팅제가 맞다 그러면은 세차하고 관리하는데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다만 다양한 LSP를 사용하기에는 유리막 코팅제를 덮어서 성능을 좀 더 감추는 느낌으로 들어 같은 관리제를 사용해서 비슷한 성능으로 쭉 유지를 하시면서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막 코팅제가 맞을 것 같고요. 차량 도장면도 중요하겠지만 세차하고 왁스를 올리는 그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없이 맨 도장면에 왁스를 올리고 세차의 재미로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 유리막 코팅제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의 유리막을 원하신다 그러면 LM 세라믹 제품도 화려한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15,000원으로 고급 무락스보다 저렴한 제품인데 이 정도로 비딩과 시팅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카티바 제품은 69,000원 정도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좀 특징이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50ml 양으로 69,000원으로 에스프레소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에스프레소는 30ml 제품이고요. 카티바는 50ml 제품입니다. 용량 차이 때문에 본인 차량이 좀 크거나 또는 한 대 이상 차량을 작업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조향한다 하시면 카티바 제품 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나노 아이코닉의 나노 에스프레소 제품이었고요. 본인 차량만 시공을 하고 좀 더 색감을 좀 진하게 올리면서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 그러면 나노 에스프레소 제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담스 그래핀 세라믹 코팅제는 가격도 비싼데 성능까지 제일 낮았던 제품이다 보니 원하신다면 제 이벤트 창에서 제품 선택하셔가지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관리자와 함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리막 비교 영상을 보셨고요. 유리막 코팅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의 성능과 퍼포먼스 그리고 비딩, 시팅들을 비교해보고 제품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업로드 주기가 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육아하며 산업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짬을 내며 만들고 있으니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